뜨덕을 뜨덕 송뜨덕을 인천광역시 에듀케이션 정보 예. 우리 선생님은 교육청이 지킨다. 인천시 교육청은 교원지휘법 개정에 따른 교권 보호와 교원 존중 풍토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2020년에도 인천시 교육청의 모든 교원을 위해 교원 대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인천시 교육청 소속 국립 공립 사립학교 교원 및 교육 전문직 약 2만 7천여 명 교원들이 대상인데요. 휴직자, 계약제 교원, 사립 유치원까지 포함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원 여러분들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교원 배상 책임 보험은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배상 청구가 제기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데요. 사고는 안 일어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미리미리 대비해주는 게 더욱 좋겠죠? 다음으로 교권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한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보호조치 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통해 피해 교원 1인당 최고 100만 원까지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를 지원하고요.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단을 구성하여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과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권 관련 분쟁을 조정한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땐 언제든지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원 도둑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교권의 의미와 존중 이유, 교원 지휘법, 휴대전화 사용 예절 등의 내용으로 교원 존중 풍토 조성을 위한 홍보 동영상 및 예방 교육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지원청 중심의 학교 행정 업무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첫째, 학교 폭력 사안의 경우 사안 처리부터 치유, 회복까지 학교 폭력 원스톱 대응팀을 운영하고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둘째,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원 도둑터와의 연결 및 치유를 지원합니다. 셋째,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단을 운영하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교육활동 심층 통합지원 인력풀을 제공합니다. 넷째, 학교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기간제 교원 및 교육감 소속 근로자 대체인력 채용 지원, 교원 호봉 재획정 및 정정 지원, 생존 수영 운영 지원, 학교 환경 위생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 좀 더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인천 선생님들은 좋겠다. 올해에도 선생님은 인천시 교육청을 든든하게 믿고 교육청은 정책을 수립하고 인천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는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화에도 알찬 교육정보 가지고 올게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